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별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누렸던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주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오나움나니 언약으로 잡아서 더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정말 내 안에 제대로 된 절대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보좌의 아홉 가지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느끼며, 그러므로 당연히 삼시대를 살릴 자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에 미주대학 수련회하고 산업인 대회, 한마디로 전부 망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망대가 뭐죠, 여러분? 예? 망대는 그야말로 높은, 네, 탑 위에, 그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죠? 파수꾼이 있어. 그 저기 오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속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저기 누군데? 그쵸. 사탄은요, 물밑 작전으로도 들어오고요, 돈 작전으로도 들어오고요. 길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망대이라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다? 파수꾼이다. 자, 파수꾼이 잠자면 돼요. 뭐 해야 된다? 24시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보통 적이 아니고 적이 누구예요? 사탄이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언약이 뭐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있죠? 우리 명근씨도 매일 올라와.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쫙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쓰냐면, 입으로 해가지고는 남아있지를 않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미 지금 요걸 보고 다른 말로 절대망대라 그래요. 왜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냐면 완벽한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쵸? 그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속 그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이 내용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매일 세번네 몸을 활용하고, 시간을 활용하고, 네 환경까지 활용해서 계속해라 그랬어요. 대단한 얘기죠. 몸까지 활용하래. 그럼 몸 이게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쓰고 있으면 어디에 각인돼요? 뇌에. 이 뇌에 각인된 이것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 보여. 몸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내 영이 안 살아나면 그 증거로 덜 살아났다라는 증거로 내 몸이 자꾸 죽어요. 그 대표적인 증인 여기 있어요. 영적인 것만 막 메시지 했지
이 생각이 아직까지 완전히 체질이 안 돼가지고 몸은 막 혹사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전부 모든 안에 장부가 과부하가 걸려갖고 막 이래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매일 세 번, 그러면서 뭘 들고 오셨냐면 산소통도 들고 오셨어. 유 목사님이 휴대용 산소통 그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한다 했냐면 3, 9, 3, 5, 5, 아, 2장 3절이 아니고 2장 2절. 그리고 3. 요렇게 이, 예, 이 기도를 유 목사님은 30분씩 한대요. 이거 다 하려면 30분 걸린대. 하나를 가지고 한 가지 1분씩 하는데. 그럼 이제 산소를 마시고 착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내야 될 곳에 내쉬면서 보낼 곳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신대요. 예. 그리고 요걸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12, 22, 23, 26이야. 그죠? 한 가지를 1분씩 한다 했으니까 26분인데 이제 마시고 들숨에서 묵상하고 내보내고 하니까 한 시간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요 얘기 하려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제목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네. 26절부터 30절까지 외우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 뭐 하자 그랬어요? 첫마디에. 목사님이? RCA를 어떻게 하자? 아하라. RCA.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했어요. 그죠?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있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 있다라는 것은 누가 못 들어온다? 그렇죠. 여러분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고 나쁜 것이 없고 불신앙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며느리를 봤는데 막 완전히 너무 좋아. 사회를 봤는데 너무 좋아. 태어난 애들마다 너무 좋아. 뭐 마음먹은 대로 뭐가 다 풀려. 그렇게 살고 싶죠. 육신적으로도 재앙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된다? 전부 역전돼 버린대. 그 말씀 듣는데요. 제가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내한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몸을 혹사시킨 몸하고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죠. 그것도 완전 불신자가 입에서 얘기하도록.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침노를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언약으로 잡으면 된다. 맞죠? 언약으로 잡았다라는 증거로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잡혀 있어. 그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그리 되면 응답은 저절로 다 따라온다 했잖아요.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근데 RCA, 아이고, 그래, 뭐, 나는 돈도 없고, 뭐, 그래, 시간도 없고, 뭐,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 내가 그런 데 간다면 날 잡아먹으려 할 거야. 그 생각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 요렇게 잡고, 잡으시면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못 간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면서 줌으로 뭐 인터넷, 뭐야, 위성으로 내가 메시지를 다 받는다고 받는데 아니더라고. 그걸 한국 가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토요 집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주일날 이제 본부, 예배, 그리고 이제 월요일 거기 새벽 2시 반이 되면 우리 여기 10시 반이에요, 아침. 우리 이제 강단, 그러니까 토, 일, 월, 3일을 내가 이 막 메시지 속에, 예배 속에 사는 거야. 아무것도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그 원장님이 이래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30분마다 일어나야 된대. 또 허리가 어떻게 될지. 아, 예, 예. 여러분, 30분 만에 예배 안 끝나잖아요. 거의 올데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내가 봤다. 본인한테서.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된 거에는 1번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시더라니까요. 저는 안 그랬죠, 이제 예의상. 원장님, 이 경락 마사지 때문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내가, 하여튼, 이 프렌 때문이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가 그게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치유를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 하려면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단을 쌓는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뭐로 하는 거다?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예. 뭐 여러분 쉬운 대로 잡으세요. 뭐 쓰는 거 안 되고 나는 막 외우는 게 좋다 하면은 뭐 외우시든지 그건 여러분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왜 단을 쌓아야 언약으로 잡아야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심지어 역전되고 축복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문제가. 그 왜 그럴까요? 왜 단을 쌓아야 될까? 왜 언약을 잡아야 될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왜 그래요? 그래. 간단해요. 원인이 누구다? 여러분,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이들은 뭐 일교학교 보내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 No.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망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유 저거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래. 우리 시댁 쪽을 닮아서 그래. 전부 다 틀린 소리예요. 다. 우리는 재창조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인이기 때문에 언약 말고는 답 없다고요. 교회 아무리 옮겨보세요. 되는가. 유 목사님 한 번씩 그러시잖아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자꾸 옮기는 분 뭐라고 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뭐라고 본인을 소개했냐면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 뭐예요? 어느 정도로 합력을 하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자, 내가 옛날에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지금 이제 개역에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기도할 바를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왜 감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성경에다가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뜻이 안 통하는 기도를. 그렇죠. 누구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자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나중에 가면 나오죠. 갈등이 있다 있어. 기도를 해도 늘 찝찝해. 그리고 막 애 같아. 예. 네. 그러면 그런 기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하다가 기밥해요. 네. 그럼 이제 또 하나 더부터 내가 이제 기도까지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또 더 생기는구나. 이제 하나 더부터 또. 예.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할 바를 그 정도로 우리가 몰라.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무엇 기도할까? 무엇 기도해야 돼요? 무엇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언제 마음 통해요? 뭐 하면? 그렇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누림을 위하여, 그리스도 전달을 위하여. 이것뿐이에요.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죠? 언약 기도를 왜 쓰냐면 그리스도 누리려고. 근데 신기하죠. 나는 내 누리려고 쓰고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와서 영접하고 하고 이래. 전하고 온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까지 가가지고 뭐 내가 전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기도해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기도해라. 요걸 가지고 오늘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내놓고 그거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이. 예. 네.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라. 그러면 그 나라가 자꾸 확장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네. 예. 네. 자,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내하고 또 관계 없는 게 로마서 8장 27절에 누구 뜻대로라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하신대요. 아니, 성령도 하나님이고 이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시겠지. 어쨌든 이렇게 정해버렸어. 잘 됐잖아요. 어설픈 내기도 안 해도 돼. 하지 마세요. 예, 어설픈 내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행탕행탕 놀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안에서 다 하신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다 합력해갖고 선을 딱 이뤄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결론 뭐예요?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야, 내가 죄 지은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죄 안 지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예,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이 그렇다면. 근데 이거를 더 기가 찬 거.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미 미리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불렀대. 언제 미리? 에베소서 1장.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 기쁘신 뜻대로. 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 했어요? 뜻대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또 뭐 했다 했어요? 응? 의롭다 했어, 우리 보고. 여러분, 너무 낯뜨거운 얘기인데, 예. 의롭다 하시고는 또 뭐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대. 이야, 할렐루야죠. 끝.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이 바꿔요, 안 바꿔요? 그 안 바꾼다라는 증거를 오늘 사람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만 하면 된다?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단만 쌓고 있으면 돼. 단만 쌓고 있으면은 자꾸 쌓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쌓는 이 단이 결국 뭐가 된다? 절대 망대가 된다 그랬어요. 내 속에. 맞아요? 이거 얘기하려고 아까 그 메시지를 제가 조금 한 거예요. 망대가 뭐냐, 뭐 또 저런 얘기를 또 하시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망대가 뭐냐면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망대예요. 우리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은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 남미의 역사는 사탄을 다 부술 수밖에 없도록 시대적인 망대로까지 발전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뭡니까?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과 뜻이 통한 자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네. 자,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거는 딱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네. 그리스도 누리고, 예. 네. 그리스도 전하고. 자,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누림은 단,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언약, 누림,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망대야. 맞죠? 요거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전하게 된다. 이건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죠? 이걸 위해서 뭐 전도, 선교, 뭐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요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 갈등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자, 갈등 사라진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네, 살리는 인생이 되고 또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되고 이걸 가지고 나는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예.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겠다 약속했어요. 뭐 길게 말하면 잔소리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 했습니다. 기도. 기도가 뭐다? 언약 잡아라. 근데 성경 말씀 확 넘기다가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탁 펼쳐가지고 눈에 띄는 거. 막 그래 잡았거든. 우리는 그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장 핵심을 잡고 있어. 누구? 그리스도. 그 요거에다가 포커스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절대망대라 그랬어요. 절대망대. 단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시대적인 망대로 내 망대가 발전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시대적인 망대 역할을 하게 하려면 아, 저 집에는 진짜 되는 것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뭐 이래야 시대적인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뭘 가지고 먹고 사는가 했더니 희한하다 하면서 예. 참 신기해. 제가 지금 신기한 거 보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예. 계산은 안 나와. 근데 희한해요. 예. 계산은 안 나와요 진짜로.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야. 네 걱정하지 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난 그런 자야. 그렇게 하려고 너를 만세전에 이미 결정했어. 그게 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해가지고 너를 불렀고 또 너를 의롭다고까지 다 했어. 그러면 남은 거는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 응답이 2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언약이 누림이 더 깊어지도록 예.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폼 잡을 이유도 없고 잡을 것도 없는데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속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그 빛이 생명이 어떠한 정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을 심으신 하나님은 목표가 어디인지까지도 확실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려는 몸부림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이미 만세전에 정했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또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화롭게 하겠다고까지 약속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그 속한 업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절로 힘 있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주고간 문제가 정말 역전되어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확실한 증거거리로 바뀌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계속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